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스티가 좋다의 MC 신영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꺼내야 하는 것처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것들도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은 쌩쌩 달리는 자동차 시장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라니,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전 세계는 미래의 자동차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꿈의 기술을 향해서 말이죠.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기계들. 하지만 이 기술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지, 혹은 기술을 사람들이 사용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꼭 필요하죠. 지금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따라오시죠. 우선 스마트 자동차의 자율주행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에서 분류한 자율주행 단계는 6가지로, 0단계는 운전자가 모든 제어를 책임지고 주행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1단계는 이벤트 발생 시 차량 제어 중 하나를 수행하여 운전자의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이벤트를 대체하도록 도와줍니다. 2단계는 1단계와 비슷합니다. 이벤트 발생 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차량 제어 기능을 수행하여서 운전자의 안전주행을 도와주죠. 3단계부터 자동차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요. 3단계는 특정한 조건 및 상황에서 차량의 모든 제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는 운전자가 차량 제어 권한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4단계는 운전자가 목적지 입력만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자율주행 시스템이 하는 것이고, 5단계는 어떠한 조건에 굴하지 않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5단계는 차량 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운전자가 없는데 움직이는 자동차라니, 신기하면서도 전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아니, 대체 어떤 원리를 이용하기에 사람이 조정하지 않아도, 혹은 사람이 없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의 기본 원리는 인지, 판단, 제어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지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 상황이나 운행 환경 등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계로서, GPS, 카메라,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서 현재의 주행 환경 보호에 대해 인식하고 수집하는 단계죠. 그 다음 판단 기술은 인지 기술을 통해 수집한 주행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가장 적절한 결정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인지 기술과 연관되어서 두 기술의 조화에 따라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결정될 정도이죠. 마지막으로 제어 기술은 인지 기술과 판단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주행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엔진 구동이나 주행 방향 등 결정하여서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을 수행하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쉽게 풀어 예시를 들자면, 인지는 눈, 판단은 뇌, 제어는 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눈으로 사고 현장 및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뇌에서 위험도를 판단한 후 명령을 내려 몸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죠. 하지만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하려면 도로 위에 많은 변수들을 통제해야 하고,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전용 도로를 깔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대부분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율차여야 안정적인 기술 구현이 가능하대요. 또한 제도 정비와 기술 수용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령 자율주행 기술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이 되고 기술 구현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까지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하죠. 왜냐면 자동차 에어백이 처음 개발된 후 상용화를 거쳐서 일반 차량에 보편적으로 보급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도 25년 이상이, 내비게이션은 30년 이상, 자동 변속 기능 50년이나 흘러야 대중화가 되었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율주행차의 통신 보안과 데이터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 관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점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때마다 사고가 났을 시 사람의 잘못이다, 기계의 잘못이다 이야기가 매번 오고 갈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자동차 기술인 OTA의 발전이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OTA란 Over the Air, 자동차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말합니다. 직접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나 판매 대리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이 무선으로 알아서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되는 것 또한 OTA의 일종인데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한 기능이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같은 자동차 전자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죠.
자율주행을 할 때 도로에 자동차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주행 속도도 조절하고 방향도 바꾸고 긴급 상황을 관리하는데요. 이때 어떤 자동차는 과거 소프트웨어 버전이라 제대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한다면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전 세계 나라마다 자동차 운행 안전 기준, 교통 규칙도 다르기 때문에 OTA는 특정 자동차가 특정 나라에서 운영될 때 이런 기준과 규칙도 자동으로 자동차 제어 장치에 적용해줍니다. 그 나라의 위치와 규칙을 인식해서 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이죠. OTA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차에게 빅데이터라는 소중한 정보를 주기 때문인데요. 연구원들은 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OTA 덕분에 주행 전, 주행 중, 주행 후 시간대별로 민감한 기술 이슈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를 더 완벽하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완성시킬 수 있게 만들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살펴보면서 기술을 개발해야 하죠. 오늘의 주제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